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목자들의 초를 밝힙니다. 우리 강대상에 보면 초가 다섯 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대림 첫째 주에 하나, 둘째 주에 두 개, 셋째 주에 세 개, 그리고 넷째 주에 네 개, 그리고 성탄주일날 흰초를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오늘은 목자들의 초를 밝히게 되는데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게 되죠. 양을 칠 때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은 시리에 빠진 목자들을 만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러나 커다란 기쁨에 휩싸인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목자들처럼 초라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그리고 약한 자로,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목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들의 초를, 기쁨과 희망의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권주일이자 성서주일인데 목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고통받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노동자들과 또 12구 참사로 고통받는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대림절 셋째 주는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기쁨과 희망의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 말씀인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결국 그를 따르는 이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성서 주일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생명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죠.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이들, 오늘 스바냐 선지자에 의하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이들, 곧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있는 거죠.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는 목자들의 초를 통해서 기쁨과 희망의 촛불을 밝히지만 그 촛불을 꺼뜨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난리가 납니다. 막 소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러나 스바냐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여 멸절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신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이렇게 펴보시고 히브리서 8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그래도 번역이 쉽게 되어 있는
공동 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요점을 말하면 우리는 하늘에서 전능하신 의의 옥좌 오른편에 앉아계시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성전의 일을 맡아보시는데 그 성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참다운 성막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나 봉헌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바칠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다면 율법을 따라 봉헌물을 바치는 대제사장들이 따로 있으므로 결코 제사장이 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여러분 저도 한 몇 번 이렇게 봐도 참 의미가 어렵습니다. 그죠?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의미가 이제 파악이 되고 또 말씀은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서 말한 요점 그 뭐냐?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이 더 우월하다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제 십일조를 바쳤던 그 멜기세덱인데 그 이후에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에 있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점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하늘 성전인 참다운 성막 그곳에서 섬기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지 그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 아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다면 율법에 따라 예물과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 이 땅에 따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본받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하고 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부터 자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을 때 여러분 개역개정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대제사장들은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땅 위의 제사장들, 아론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들은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 그 이야기죠. 모세도 천막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늘 성전을 본따서 이 땅에 성막 제도를 만드셨고 예수님은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훌륭한 대제사장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비약을 합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고 세운 더 좋은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보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더 좋은 제사장직을 맡으셨습니다. 이것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지 자신이 제물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막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던 대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복음서 말씀은 성서주의를 맞아서 말씀에 대한 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복음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비유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자, 이 비유에 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비유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떨어집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 그죠?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이제 네 개를 순서대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자, 이 비유에 관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관해서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어버리는 것.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만사형통 뭐 모든 게 막 축복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 우리 학생의 예배 때 행복 그 복음성과 그 노래를 이렇게 반주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제 그 생각도 다시 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모든 게 잘 되고 막 내 몸이 건강하고 그다음 막 돈도 막 벌리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갈등들이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힘들고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나쁜 일이 생겨. 아, 왜 이럴까? 그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죠? 오늘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야, 내가 잠시 이렇게 말씀 때문에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 말씀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깐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자빠집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조금 잘 되면 확 막 좋아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생겨버리면 아 이거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막 충성 봉사하면은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안 되고 내가 잘못되고 아 이 내가 이 신앙생활 또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래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려면은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자,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서 때로는 환란이 있어도 주님 행복은 정말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어렵지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이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씨앗이 말씀이 땅속 깊이 뿌리를 박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부분들은 뿌리가 얕아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뿌리가 없는 채로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복을 듬뿍 주려고 해도 부흥을 엄청나게 부흥시키려고 해도 뿌리가 얕다 버리니까 그 복을 받아도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도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돌짝 같아서는 안 됩니다. 길가 같아서는 안 돼요. 가시덤불 같아서는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받고 실천하고 비바람이 조금 불어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비를 이기겠습니다. 그죠? 환란이 닥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고비를 하나님 사탄이 나를 잡아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더 힘들어도 내가 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쳐도 이제는 좀 사탄도 좀 세게 쳐요. 이전에는 약하게 치는데 사탄이 강하게 쳐요. 평생 그렇게 됩니다. 언제 사탄이 우리를 칠 수 없죠?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은 그때는 사탄이 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요. 계속 좋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유혹이 하찮은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아주 낮은 단계에 이 마귀 새끼들한테 막 넘어지고 좀 큰 마귀하고 싸우고 이겨야 돼요. 그죠? 아주 보잘것없는 마귀가 흔들어버리니까 바로 자빠지고 신앙의 연단이 없고 신앙의 깊이가 없고 신앙의 연륜이 없고 신앙의 성숙이 없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시험을 당해도 좀 세련된 놈 그죠? 좀 큰 놈하고 싸워야 우리가 무게 급수가 올라가지 라이트급 사탄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죠? 그건 우리가 이렇게 불어버리면 깜짝 놀라지. 그래 불어버리면 사탄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큰 놈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한 10년 가고 한 50년 갑니다. 이제 이런 놈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죠. 결국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죠. 말씀을 받되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외인이라고. 외인들은 비유로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 말씀도 드리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알아들어도 교회 문 나간 다음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우리 나이 들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외인처럼 예수님께서 난 너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외인에 관해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 그죠? 스바냐 말씀 1장 말씀을 볼까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의 날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 말임.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만임이라는 이름과 미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우상숭배자들을 멸절한단 말입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에 무별하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우상입니다. 가르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절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바냐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스릴 심판의 날이 임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결국 스바냐 선지자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의 열방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또한 심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마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마림. 우상을 섬기게 한 대제사장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종교인들, 목회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2022년 11월 25일부터 28일 4일 동안 실시한 2022 종교 인식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짧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단톡에 올린 거기 보면 이제 이걸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호감 이제 이 결과 종교 그 뭡니까? 종교 인식 조사에 있어 가지고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게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47.1점, 천주교, 성당이죠. 45.2점, 개신교는 31.4점, 그죠? 개신교가 굉장히 이제 낮습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개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전체 50%가 됩니다. 매우 부정적. 그리고 이것은 불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했어요.
전체 한 48%, 한 과반수가 개신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약간 긍정적,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9%, 11%입니다. 합치면 20% 정도가 개신교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게 10명 가운데 한 사람,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 그러면 10명 가운데 두 사람 정도는 개신교를 긍정적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10명 중에 8명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온 겁니다. 아, 여러분 놀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죠? 우리 개신교회가 사회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교회 봉사에 있어가지고는 다른 종교가 따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사회적인 실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이미지가 이렇게 낮아진 것은 뭘까? 코로나 전국 들어오면서, 그리고 일부 몇몇 아주 이상한 목사들을 통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교회들은 성실히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럼 몇몇 교회들 때문에, 그죠? 그것도 대형 교회들이 또 그 일들을 많이 했죠. 사랑의 교회 불법 뭐 건축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몇몇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몇몇 몰지가 간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가 이상해졌고, 그죠? 코로나 전국 때 얼마나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아주 몰상식했었습니까? 그것들이 상식적인 사람들 눈에는 개신교 전체 이미지가 이상하게 바뀐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이상합니까? 제가 이상합니까? 우리는 안 이상해. 그죠? 그래도 상식적인데, 상식적이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리서치가 올해 조사에서는 종교 신자나 목사, 승려, 신부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개신교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이 바로 이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호감도에서 목사는 33.1, 신부가 48.1, 승려가 45.9, 그죠? 거의 한 10점 이상 뒤지는 게 나왔습니다. 스님들보다 신부님보다 개신교 목사들의 호감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참 저도 이제 교회 본거 이렇게 몰고 뭐 하기가 참 이제 두렵습니다. 교회 이름 달고 다니는 본거, 아, 저놈 저 안에 저 목사는 목사님이라도 안 하겠죠. 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안 좋게 볼까 하면,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길 때가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목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상식대로 하진 않아, 그죠? 아주 비상식적이고 교회 안에만 있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죠?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 이 상식도 모르고 교회 안에 탁 처박혀가지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저도 목회자 목사이지만은 이상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3%만 되도록 해달라. 지금 한 30% 정도 돼요. 다 가라지들은 다 날아가야 돼요. 다 날아가고 한국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3%만 되면 한국 교회는 삽니다. 그래서 지금 한 27%나 되는 건 다 날아가야 돼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멸망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멸절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배부른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이미지만 실추시키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한국 교회부터 제일 무너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발 하나님 교회들을 좀 망하게 해주시고 한 3%만 깨어있는 3% 교회만 남기고, 이 3%가 하는 말은, 이 3%에 깨어있는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세상이 벌벌 떨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개신교가 전래되었을 때 야수쟁이들, 예수쟁이 있는 곳에는 원인들이 가기를 두려워했어.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는 착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막 예수쟁이들이 목숨 걸고 원님한테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막 고함을 지른 겁니다. 그죠? 지금 어때요? 예수쟁이들이 있는 곳이 오히려 편해요. 그죠? 막 모아가지고 큰 대형교회들 모아가지고 사바사바하고 정치권과 결탁하고 그렇게 비리 저지르고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그죠?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기장교회 교인들은 그나마 상식은 있어요. 그죠? 상식은 있어가지고 아, 저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 목사들의 호감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바로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종교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종교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물어본 설문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종교를 가지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서 안정감을 얻는다. 신이든. 그죠? 그게 한 79%입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데 한 75%. 종교를 가지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데 유용하다.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유용하고 소속감을 느끼는데도 유용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거의 한 70% 이상 상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뭐예요? 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올바른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부르짖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아,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돌아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과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목자들의 초를 밝혔습니다. 기쁨과 희망을 소망하면서 목자들의 초를 밝혔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맞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으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불의한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